제가 많이 이제 몸이 안 좋았던 관계로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. 그래서 이제 타사 제품 이것저것 이제 먹었었죠. 유산화를 우연히 소개받았는데 그때는 잘 알려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이 없고 피해 다녔어요. 전화를 안 받고 그러면은 몇 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아 이분은 피할 분이 아니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 이분 한번 쫓아가면은 제가 그냥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. 컨벤션은 또 저희 스폰서님이 컨벤션 가자고 해서 저는 어차피 여행도 하는데 컨벤션 가면서 저희는 항상 여행을 같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행이다 생각하고 갔어요. 컨벤션을 가서 제가 놀랬던 거는 뭐냐면 할머니, 할아버지님들이 이렇게 메달을 보면 요 직급이 있어요. 거기에 빌더, 빌리버 이러신 분인데 굉장히 즐겁게 사업하시면서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다니시는 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사업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꽤 오래됐죠? 10년 넘었어요. 제가 유산화를 손을 놓지 않고 꾸준히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사업을 안 하면은 이 제품을 못 먹을 것 같아. 근데 이 제품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제가 죽을 때까지 먹는데 이 사업을 안 하면 이것을 이렇게 실컷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저의 작은 딸의 시어머님한테도 제가 제품을 전달했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건강이 좋아지셔서 고맙다고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지금도 소개를 해주시고 계셔요. 그래서 제가 너무나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. 유산화가 어차피 나이가 드시면 건강을 위해서 뭔가는 잡수셔야 되는데 유산화 제품을 드시면서 그 드시는 게 사업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소비자 위주로 사업을 해도 사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아서 도전해 보시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사업자가 되실 것 같아요. 지금 저희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제 또래들이에요. 저희 파트너분들이 좋은 거는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예요. 즐겁게 사업하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거북이처럼 이 자리에 왔거든요. 근데 직급에 대한 그런 유지 조건이 없어요. 그리고 보상 플랜을 보면 내 속도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. 제가 60대 중반을 넘었잖아요. SNS로 활동하는 할머님들이 얼마나 있겠어요. 근데 저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. 아, 주급이 들어오는 금요일 날이면 너무나 재미있고요. 이 유산화를 하길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자녀들한테 언제 용돈을 주나 이런 눈치 안 보고요. 손주가 4명 있거든요. 근데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줄 수가 있고 또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제일 좀 건강한 것 같아요. 건강하고 모습도 젊어 보이거든요. 유산화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. 여행 프로모션은 다 따서 다 갔어요. 예, 친구처럼 같이 가고 사돈도 같이 가고 평균 연령 60입니다. 60이 넘어요. 너무 좋아서 여행 프로모션이 있으면 어떻게서라도 그거 달성해갖고 다 같이 가서 이제 그리고 같은 뜻을 갖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노는 것도 재미있고 우리가 일반 여행은 그렇게 못하잖아요. 그냥 근데 연예인도 볼 수 있고 재밌어요. 너무 대접받는 것 같아서 좋아요. 유산화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. 저가 전철 공짜를 타고 다니거든요. 지금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돈 들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근데 유산화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건강하게 재밌게 살 수 있어요. 젊게 또 유산화는 삶의 진리다.